지금 10년 차 됐습니다. 여기는 공간이 일단 작아요.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큼직큼직한 것보다는 이 공간에 어울릴 만한 것들을 배치하다 보니 아기자기하게 된 거고,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손을 많이 댔죠. 그래서 그림도 아기자기하게, 소품도 아기자기하게 이 공간에 맞게 배치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배정하는 공간 창가요. 일단 햇빛이 들어오면 되게 좋고요. 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앉고 싶고, 그리고 사람 지나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제 영어 이름입니다. 네, 그래서 원래 이름이 그런 거예요. 철순의 가게, 영인의 가게. 그것처럼 그냥 제 영어 이름으로 해서 제 이름 걸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겠죠? 대충대충 할 수 없고. 농가주택이다 보니까 농가주택 이미지를 좀 많이 살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도민이 오신 분들은 할머니 집 오신 것 같고, 그 다음에 여행 오신 분들은 그 옛날 제주집 느낌이 나게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고 이제 만든 거죠. 이 집을 보고 나서 이제 카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 와이프랑 같이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죠. 그 고재 가구 파는 데부터 시작해서, 그래서 한 몇 개월 돌아다니면서 다 구했던 것 같아요. 아, 이쪽 공간도 이쁜데 건너집에 있는 골방 같이 생긴 공간을 만들 때 되게 힘들었고, 그 공간이 많이 애정이 좀 많이 생깁니다. 저희 가게는 지금 한 6년 정도 됐고요.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라는 뜻이거든요. 아름다운 옥자에 나무 숫자에서 옥수. 그래서 골목 안쪽에 있어서 골목 앞에 옥수가 된 겁니다.
감사합니다.